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대전의 핵심 행정, 산업, 문화 공간이었던 대전시 중구 은행동 옛 대전부청사가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탄생합니다. 옛 대전부청사 건물은 1937년 건립된 대전시의 첫 시청사로 1959년 대응동으로 시청사가 이전한 이후 대전 상공회의소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. 추청 사업비는 440억 원으로 대전시는 민간 소유인 건물을 매입해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옛 충남도청사에 건립될 국립현대미술관부터 옛 대전부청사, 소재동 관사촌, 테미오레 관사촌까지 연계되는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.